오늘도 역시 또 라이브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발생해서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코로나19의 이제 기능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는 누가 뭐래도 예방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다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그 다음에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임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이제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빠르면 뭐 2월부터 뭐 백신 접종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앞으로 한 두 달만 잘 버티면은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기능학적인 치료로서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기능학적 치료는 주치료는 아닙니다. 대신 보조치료로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준다면은 훨씬 더 그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내 몸의 면역력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수면 운동 영양입니다. 말 그대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적절한 영양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그 면역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뭐 수면하고 운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영양, 면역을 올려주는 영양은 뭐가 있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D, 아연, 베타글루칸, 진세노사이드, 뭐 사포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하나 정도, 아니면 뭐 홍삼, 뭐 차가버섯, 뭐 여러 가지 비타민 D 등 여러 가지 면역 증강제들을 결국은 하나 정도는 복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번 시간은 뭐냐면 이런 영양제들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임상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뭐냐면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보건원은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비슷하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전체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19 치료 지침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제시해 주는데요. 일반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그거는 뭐 우리나라나 여기나 대동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그 보조 치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셨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비타민 D라든지 아연 같은 영양제를 보충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건 왜 보충하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기본적인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타민 C, 미국 NIH에서 이제 얘기한 비타민 C는 뭐냐? 치료 지침에서 비타민 C, D, 아연 사용을 특별히 권장하거나 반대할 만한 근거 자료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임상 연구가 그것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고 제시했는데, 그건 결국은 가능성을 어디까지나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 국립보건원, 미국 NIH에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첫 번째,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거 뭐냐면은 사이토카인 스톰이에요. 염증이 과다하게 이제 그 발현되면서 폐가 나빠지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중증에 간다는 거죠. 오늘 아침 어떤 뉴스에 뭐 덱사메타존 얘기 나오잖아요. 덱사메타존이 이제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염증을 떨어뜨려준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진행돼서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C는 염증은 가라앉혀주긴 하지만은 이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를 뭐 증가시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 이제 심각한 코로나19는 폐혈증 및 급성호흡기 곤란 증후군 ARDS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이 코로나19 환자의 염증 및 혈관 손상을 개선하는데 고용량 비타민C가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미국 NIH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 아직 논문적인 근거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C에 대한 이제 중증이 아닌 일반적인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비타민C는 어떤 효과를 가질까? 여기서도 똑같이 뭐 권장하거나 반대할 만한 자료는 아직은 부족하다. 대신 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비타민C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 그건 아직은 미지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 그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 사실은 이 중증으로 인해서 뭐 폐렴이 굉장히 심해져서 갑자기 이제 사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아직까지는 비타민C에 대한 이중 맹공 실험이 없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폐혈증이라든지 ARDS를 환장으로 이제 대응한 이제 그 효능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해볼 수는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 NIH에서 그 비타민C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시했던 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폐혈증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결국은 진행해서 중증으로 가면은 폐혈증으로 이제 나빠지는데 그때 이런 그 꼭 코로나가 환자는 아니지만은 폐혈증을 앓은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C 정맥주사를 한 군하고 아니면은 위약군을 썼던 군을 했던 논문을 제시해 줬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논문을 그 얘기해 줬는데 비타민C를 한 군은 고용량, 한 군은 저용량, 그리고 위약군을 비교했더니 비타민C를 투여했던 환자들이 결국은 장기부전이라든지 염증 수치가 감소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폐혈증 환자에서 비타민C를 투여하게 되면은 결국은 진행, 장기부전이라든지 염증으로 해서 심각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ARDS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요. 폐혈증으로 유발된 ARDS를 가진 167명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실험을 했었습니다. 4일 동안 매일 비타민C를 케이지당 200mg. 만약 이제 60kg인 경우면은 6, 20, 12g 정도 인제를 정맥주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그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는 뭐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망률에서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이 더 낮았다는 거죠. 실제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은 사망률이 29.8%고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은 위약군 같은 경우는 46.3%. 거의 두 배 정도의 이제 사망률의 차이가 났다고 하면서 이런 이제 중증의 환자들인 경우 비타민C를 쓴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 이 논문이 이제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회지에 2019년에 실렸던 연구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비타민 D에 대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봤더니 첫 번째는 비타민 D는 뼈와 미네랄에 대한 중요한 그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 D 수용체가 면역세포, B세포, T세포 등에 존재하여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되면 얘네들이 발현을 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걸 죽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들한테 비타민 D가 결핍했던 환자들이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았던 연구자료들이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노인, 비만, 고혈압 등 이게 이제 그 비타민 D가 흔하게 이제 결핍되는 분들인데요. 이들 인자가 있는 경우는 그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오히려 더 예후가 더 나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결국은 비타민 D 결핍이 코로나19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나왔던 관찰 연구하고 무작위 임상 연구 메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관찰 연구를 보면은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에서 폐렴 발생률이 증가했고 그 비타민 D 보충을 충분히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건강해지고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T조절세포의 수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면역을 증가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임상연구의 메타분석 역에서도 확실히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했던 사람들이 급성기 호흡기 감염을 예방해준다고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철에 비타민 D는 아시는 것처럼 햇빛 노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듭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햇빛은 노출돼도 비타민 D 생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비타민 D를 복용하셔야 돼요.
복용하기가 귀찮은 분들은 병원에 가서도 비타민 D 주사를 꼭 3개월에 한 번씩은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예방과 치료에, 아니,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비타민 D를 사용할 만한 근거는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에서는 비타민 D를 꼭 먹어줌으로 인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제시해 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치료에서 비타민 D 사용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 NIH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했던 게 아연입니다.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연 먹었다는 기사 나오고 많은 분들이 잠깐 놀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비타민 중에서 면역에 관련되는 게 비타민 C하고 D고요.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면역에 관련되는 게 아연과 셀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연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암환자들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셀레늄 결핍은 의외로 적은데 아연 결핍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연은 세포 내에서 그 아연 농도가 이제 그 감소하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쉬운데 실제적으로 이 농도가 증가한 사람들은 그 여러 RNA 이제 바이러스 복제를 효과적으로 방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연은 아연 이온 운반체, 클로로킨. 한때 클로로킨이 그 만약 코로나19를 예방해주고 치료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이게 그 설왕성대가 있는데 이거와 함께 사용할 때 세포 독성을 증가시키고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를 유도해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대한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지만은 그래도 사용해 볼 만한 이제 얘기는 했고요. 그 코로나19 치료 지침에서는 임상실험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하루 권장량 이하로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아연 결핍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코로나19의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연 보충제가 임상 결과를 이제 개선할 수 있을지 안 모르는 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아연 단독요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클로로킨과 병행했을 때 아연의 이제 효과를 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루 권장량 정도로 아연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 임상 자료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더 많은 양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능학적인 측면에서 현재 그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세 가지인데요. 아, 요거는 이제 아연에 관련된 지금 임상 논문이 이제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클로로킨과 아지스로마이신을 투여받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932명을 대상으로 아연 보충제를 투여한 환자 411명과 투여하지 않은 환자 521명을 나누어서 후향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연 보충제를 투여한 환자가 림프구수가 증가하고 트로포닌, 뭐 프로칼시토닌이 감소하고 사망률과 뭐 그 호스피스 이송률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환자에서 그 아연 보충제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자원 연구 자료고요.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했던 이 비타민 C, D, 아연 요 세 가지는 기능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주고 실제적으로 먹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제시하고, 비타민 C는 면역에 어떤 역할을 해줄까? 실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지금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거라는 그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그 현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 그럼 이 스트레스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생활, 경제고 생활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이런 침체된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신해서 코티졸이 계속 나오게 만들게 해요. 그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가 놓칠 때 쉽게 이제 감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코로나를 없앨 수는 없고, 백신을 빨리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이 떨어져 있는 거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얘기했던 비타민 C, D, 아연과 같은 효과적인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섭취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감염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C는 감염 질환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비타민 C가 치료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결국은 많은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1949년 봄 미국 소아마비가 유행할 때 클레너 박사가 고용량의 이제 비타민 C를 경구로 이제 복용시켜 갖고 많은 환자를 낫게 해줬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 사비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아마비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구원군처럼 나왔던 게 바로 비타민 C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소아마비에 걸렸다 해서 백신을 맞았다 해서 100%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C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합병증을 많이 막아줬다는 거죠. 그때 이제 1959년도에 이제 크레너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급성의 경우 비타민 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한다면 곧 회복할 것이다. 48시간 동안 4에서 6시간마다 주사로 250에서 400mg kg당을 투여하고 경구로 가능한 만큼 투여하면 소아마비는 96시간 이내에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제발 누가 시도라도 좀 해주기를 간청한다는 말했습니다. 사실 치료제가 없을 때 비타민 C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거 비타민 C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안 한 사람보다 먹었던 사람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 백신을 우리가 맞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미국 생화학자 분이 그 질병의 심각도하고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한 겁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소모되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이제 그 세균과 싸우기에는 백혈구, 탐식세포, 얘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그 싸우다가 결국은 이겨내면 좋지만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결국은 질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그 아스코비드 에시드, 환원형하고 산화형이 14를 유지합니다. 근데 만약 바이러스, 뇌수막염, 파상풍, 폐렴, 장티푸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균이라든지 세균이 침범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싸우게 돼서 소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수치가 2.8이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수치가 0.5다. 0.5 이하라고 하면은 그때 비타민 C를 빨리 공급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왜? 비타민 C는 다른 비타민과 다르게 비타민 중에 왕입니다.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은 우리 몸은 결국은 괴혈병으로 인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걸렸을 때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데 평상시부터 내가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먹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왔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커먼 콜드라는 건 감기입니다. 감기의 가장 일반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때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얘네들은 계속 여러 가지 뮤테이션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넣어줘요. 그때 시간마다 비타민 C를 공급해주게 되면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면서 이겨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생화학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탐식세포 내 비타민 C 농도인데, 그 세균수인데 비타민 C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죽인 탐식세포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부터 많이 복용을 하고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바이러스 세균이 올 때 쉽게 걔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병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에 가면은 그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게 뭐냐? 비타민 C를 많이 처방해줘요. 그래서 충분하게 내 몸의 면역을 유지시켜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비타민C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7일에 퍼블리시가 돼갖고 지난달에 이제 나왔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비타민C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을 올 초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해줬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갖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서론을, 이 연구의 이제 서론은 뭐냐면은 유럽의 이제 비타민C 평균 요구량,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남자는 90, 여자는 80이지만은 이 용량은 뭐냐? 혈중 농도는 50마이크로몰 퍼 리터예요. 이 용량은 말 그대로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 괴혈병은 결국은 삶과 죽음의 얘기고, 여기 용량으로는 충분하지만은 바이러스에 노출 때는 부족합니다. 바로 저게 소모가 돼서 결핍으로 바로 와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최적의 그 용도는 하루에 1에서 4g을 4시간마다 복용해서 혈중 농도를 220mg, 마이크로 몰퍼 리터 이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4시간마다 먹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만적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하루 3번 정도, 2g 정도를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먹는 걸 제일 좋고요. 동일한 용량을 먹었을 때 결국은 먹는 것보다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먹을 때그 맞을 때가 혈중 농도를 최소 10배 이상 올린다는 거. 근데 정맥 주사라는 거는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힘들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경구만 충분히 먹어도 섭취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하게 되면 비타민C는 더 많은 거를 섭취하게 되어 정상적인 혈중 농도를 60에서 80으로 유지하려면 하루에 2에서 3g이 필요한데 그것도 하루에 두 번보다는 세번 정도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혈중 농도를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임상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 요번에 이제 논문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가장 기본은 결핍이에요.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및 코로나19 환자들의 그 사람들의 혈중에 비타민C 농도가 어떤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폐렴입니다. 그 감기보다 좀더 진행은 폐렴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첫 번째 이제 건강한 사람 50명, 폐렴이 걸렸던 사람 50명을 뵀더니 결국은 이제 그 정상인 사람은 56이었고 폐렴에 걸렸던 사람은 23으로 나왔어요.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걸 합니다. 이 폐렴에 걸렸던 사람도 원래는 괜찮았다가 폐렴에 걸림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이제 비타민C가 소모되는 거를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논문은 여기 이 번호가 적혀 있죠. 이게 이제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 다음 논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폐렴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급성 폐렴 환자에서 생존했던 사람하고 사망했던 사람. 사망했던 사람들이 확실히 더 비타민C 농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이 고갈된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폐렴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비타민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회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은 만약 내가 비타민C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회복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후유증도 많이 생기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를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렴이 진행되면 폐혈증으로 가요. 더 심각한 병이죠. 그랬을 때 결과들 보면은 이 쇼크가 왔던 사람들을 봤더니 그 우리가 보통 한5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인 사람. 이 사람은 15밖에 안 나왔어요. 특히 심한 폐혈증 환자들 같은 경우, 쇼크거나 심혈증 환자 사람들은 대부분 20 이하로 이제 나왔다고 돼 있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48에서 54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사람들은 보통 그20 이하인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아까 폐렴 환자들이 보통 30에서 20요 사이였던 거 보면은. 그리고 여기 뇌수막염 환자들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중환자실 환자도 10일. 굉장히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내 몸에서 질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그 비타민C 농도가 많이 소모된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코로나19 환자들의 비타민C 농도는 어떨까 하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은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22 정도를 앓고 그 사람들의 이제 생존했던 사람들하고 사망했던 사람들을 보았더니 생존했던 사람은 29, 사망했던 사람들은 15. 그러니까 2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를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ARDS, 굉장히 이제 심해진 그 폐질환이거든요. 급성호흡기곤란증후군이라고 일명이 라는데 여기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살 가능성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살아났다 하더라도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과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그9 이하까지도 있고 한 사람은 뭐14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많이 비타민C가 부족한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비타민C 결핍이 오고 괴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비타민C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떤 기전을 갖고 있나? 이거를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비타민C를 먹게 되게 되면은 복거나 충분하게 있게 되면은 이그 NF-κB 신호를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과 세포박테리아 형성을 떨어뜨려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바이러스 유입 감소라든지 인터페론, 면역을 증강시켜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갑자기 터지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신 기능도 좋게 해주고, 폐상피의 이제 장벽에 이제 그를 단단하게 해줘서 ARDS, 폐혈증, 폐질환으로 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이 기전에 따라서 비타민C가 이제 필요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19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우리 몸은 비타민C가 소모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연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면은, 먼저는 첫 번째 폐렴부터 볼게요. 위약군하고 이제 치료군으로 봤을 때 29, 28인데 그 하루에 이제 0.2g을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위약군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17%예요. 근데 치료군 같은 경우는 4%를 떨어졌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더 많은 용량을 먹을수록 이 입원 기간도 훨씬 더 줄어졌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이 진행되면 결국은 이제 폐혈증으로 오게 되는데, 폐혈증 환자들은 어떨까? 이 폐혈증 환자가 되면은 사실은 경구 투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사요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주사를 맞았던 군하고 맞지 않았던 군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폐혈증에 걸렸던 사람들, 위약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C를 안 맞았고, 여기 이제 폐혈증 환자들은 이제 그 비타민C를 맞았는데, 맞았던 군이 아니, 비타민C, 여기 치료군이 이제 비타민C를 맞았던 군. 총 167명을 대상으로 위약군은 83, 치료군은 94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망률이 감소하고요. 중환자실과 입원 기관이 이제 단축되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또 이제 쇼크하고 이제 폐혈증, 이제 쇼크가 왔던 100명을 대상으로 위약군하고 치료군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인데, 확실히 이 비타민C를 맞았던 군이 그 중환자실에 대한 그 입원 기간이 떨어졌다는 것.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빨리 회복돼서 빨리 이제 중환자실을 나올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비슷한 결과로 사망률을 떨어뜨려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중증 폐혈증, 폐혈증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 폐혈증 상황에서도 비타민C를 고용량을 많이 맞았던 분들이 확실히 그 전신 장기 부전으로 가는 거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그 C 반응성 담백,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폐혈증 환자에서도 비타민C 정맥 주사가 도움이 되는 거를 보여준 자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관심이 가는 비타민C가 코로나 환자들한테 어떤가 한 건데, 그 위안에서 이제 했던 연구고, 제가 올 초에 이제 설명했던 임상을 이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인데요. 위약군 28명, 치료군 26명에서 그 7일 동안 24g을 매일같이 줬더니 확실히 그 치료군에서 사망률을 떨어뜨려주고 폐기능을 호전 빨리 시켜주고 인터루킨 6라는 염증 수치를 감소시켰다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코로나19 환자의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비록 연구 대상 수는 적긴 하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결론적으로 나온 논문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비타민C는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렴하다는 거, 비용이 그 어떤 거보다, 그리고 안전하고 항산화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건 뭐냐?
하루에 6에서 8g 정도를 먹어라. 그렇게 먹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떨어뜨려주고 코로나19의 중증 진행을 감소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염에 걸렸다. 감기든 폐렴이든 감기에 걸렸을 때는 비타민C 결핍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비타민C를 교정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경구보다는 주사가 좋고요. 주사를 빨리 주게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줘서 사망률을 떨어뜨려준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한에서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만 따로 빼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RCT 연구거든요. 이중 맹공 실험. 참 그 이 연구 때문에 미국에 있던 중국계 그 의사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가서 이분이 이제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중증 코비드19 환자, 코로나19 환자 54명을 7일 동안 그 고용량 비타민C 24g하고 그 나머지 반은 이제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관찰을 했더니 호흡 폐기능이 빨리 호전되고 인터루킨 6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던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자료고 임상법은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는 총 119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상자를 해서 뺄 사람들, 제외됐던 사람들,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비타민C에 뭐 알러지가 있다든지 뭐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생존기간이 너무 짧아 죽기 돌아가서 일부 직전의 환자들 그리고 G6PD의 효소가 이제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빼고 56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7명은 비타민C를 맞는군 29명은 이제 안 맞는군 그래서 하다가 한 명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제외가 돼갖고 총 주사 맞는군은 26명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명이 제외가 돼갖고 그 28명은 이제 위약군으로 해서 결국은 연구를 마쳤죠. 그래서 총 54명이 이제 연구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혈액검사를 1일째, 3일째, 7일째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비타민C를 썼던 군하고 위약군가에서 이제 크게 이제 차이는 없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 보면은 요겁니다, 사실은. 인터루킨 6, 염증 수치가 비타민C를 썼던 군이 3일째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7일째 이렇게 확 떨어져서 이제 염증을 막아줬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얘네들 위약군들은 계속 더 진행됐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염증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나빠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빌루루빈, 황달수치라고 하죠. 이 비타민C를 썼던 분들은 이제 그 괜찮은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사망률. 를 보게 되면은 이쪽은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 전체 환자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증 환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빼서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전체 환자 54명, 여기 28, 26명으로 했잖아요. 했더니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비타민C를 맞았던 분들이 맞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확실히 사망률이 떨어진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더라도. 비록 숫자가 적어서 통계학적인 의미. 그래서 만약 중증 환자만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 환자들의 또 많은 숫자가 또 중증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비타민C를 맞던 군은 22명, 그 다음에 이제 위족 그 위약군은 20명 이랬더니 얘네들은 확실하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비타민C를 맞았던 군, 저 위에는 이제 맞지 않았던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말한 건 중증 환자는 확실히 그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을 만큼 결국은 비타민C가 효과적인 거를 보여줬지만은 전체, 그냥 그 꼭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전체 환자를 봤을 때도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폐활약이라든지 장기 부전에서도 비타민C를 맞았던 군들이 그 폐활량도 빨리 좋아지고 장기 부전도 이제 떨어지는 거를 그 나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방법은 뭐냐? 말 그대로 마스크예요. 어떻게든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를 막아줘요. 그리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모임, 가급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이제 준수해 주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타민 D 아연 검사를 통해서 내가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비타민 C, D 아연은 꼭 먹어줘야 돼요. 다른 거와 다르게. 이거는 병원 가면은 검사해 달라고 하면 검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도 평상시에 비타민 D하고 이제 C하고 D는 복용해 주는 게 좋고, 유산균 자체도 또 하나 이제 장의 면역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장면 능력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좋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통 면역 증강제라고 하는 뭐 아연, 셀러늄, 뭐 베타글루칸, 홍삼, 사포닌 뭐 이런 것들 정도 중에서 뭐 하나 정도는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비타민 C, D, 뭐 아연, 셀레늄은 병원 가치게 되면은 그 혈액을 채취하면은 그 혈액을 통해서 이제 그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검사비가 조금 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해요. 사실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한 것 같고요. 뭐 D는 한 1만 원 정도 하고 요 아연, 셀레늄도 보통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결과는 보통 한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어떤 비타민하고 어떤 비타민 C하고 D를 먹냐. 비타민 C는 제일 좋은 거는 알약보단 분말이 확실히 좋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흡수율이 더 빨라요. 알약보다. 그리고 혈중 농도를 빨리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타민 C 그 중에서 어떤 게 좋냐? 분말 비타민, 그리고 DSM, 그 중에서 퀄리시. 퀄리시라고 보면은 여기도 보면 퀄리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퀄리시가 이제 제품을 이제 본인들이 먹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용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g짜리 하루 3번 먹는 걸 제일 추천합니다. 내가 근데 비타민C 평상시에 잘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3g씩 3번 먹어도 되고요. 더 많이 먹어도 되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이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알약 형태는 흡수율이 떨어져요. 보통 알약 형태로 먹으면은 그 흡수율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 연질 캡슐 속에 이제 기름 형태로 되게 되면은 보통 한 이제 거의 98% 이상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굳이 주사 안 맞고 먹는 것만 해도 충분히 먹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비타민 D 정도는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내가 비타민 D에 부족한 정도로 먹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2000 IU 정도 하루에 하나 정도 먹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증강제. 면역 증강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먹는 것 보면은 베타글루칸하고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베타글루칸은 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차가버섯 그런 데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이제 그 이 버섯 효모 버섯 공유에 이제 풍부하는데 이 중에 이제 1,4,1,3,1,4,1,3,1,6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1,3,1,6이에요. 베타글루칸 1,3,1,6이 가장 중요하고요. 1,4는 뭐냐? 보통 식이섬유. 분변 활동 뭐를 좋게 해주는 거고요. 1,3,1,4는 체중 조절. 쉽게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1,3,1,6이 면역 증강, 항균, 항암작용을 이제 보통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1,3,1,6이에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베타글루칸 1,3,1,6은 소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M세포와 작용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면역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사이토카인이라든지 T세포, B세포를 활성화하셔서 이제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 탐식작용을 더 좋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 1,3,1,6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내에서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그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면역을 발현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몸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복용해도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복용하고 있긴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한번 했어요. 동물 실험을 한번 했더니 이 그 베타글루칸 1,3,1,6을 쥐에다가 이제 그 종양을 심어주고 그때 이 베타글루칸 1,3,1,6을 줬더니 확실히 그 암세포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암 수치, CEA라는 암 수치도 베타글루칸 1,3,1,6을 썼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던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냈죠. 사실은 작년 2019년
6월 달에 이제 해서 이 베타글루칸 1316이 항암제 치료에 의한 면역 억제를 완화시켜 보조제로서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자체도 결국은 이제 치료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2월, 3월, 4월 지나가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은 결국은 코로나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인데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1년 내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각자 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신이 맞을 때까지는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잘 피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저희 병원 의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보여준 자료고요. 네, 제 강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그 코로나19에 대한 비타민C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비타민C라든지 D라든지 아연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내 몸에 있는 어떤 영양제를 꼭 먹고 싶다 하면은 저는 비타민C라든지 D 정도는 꼭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